안녕하세요, 마이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카트라이더 시즌2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드디어 새로운 카트가 나옵니다. 바로 레키! 지금 창고에 들어가면, 미보유에 들어가면은 레키가 있는데요. 와, 진짜 디자인 너무 이뻐요. 바이크 카트라고 하는데 이게 오토바이여서, 이 바이크 카트의 특징은 게이지 속도가 1000이에요. 제일 높습니다. 게이지 속도가 정말 빠른데 가속시간, 그러니까 부스터 지속시간이 좀 짧아요. 빨리빨리 차지만 좀 짧은 그런 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전드 등급이고요. 꾸미기 가능이어서 정말 기대됩니다. 바로 달려보자! 모래시계가 꽤 많이 있거든요.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아, 네. 뭐 솔리드? 뭐 필요 없죠. 오! 야옹이! 아, 이거 확률 되게 높은 건데. 근데 저는 이 야옹이 카트가 이미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갑니다! 빡! 아, 솔리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짭! 아, 노들프 카트는 뭐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오와! 뺨! 바로 떴습니다. 와, 레키가 바로 뜨네? 엄청 빨리 뜬다. 바로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키 구매! 와, 멋지다. 카트 한번 볼까요? 우와, 너무 멋지고요. 짱 멋져요. 즉시 사용해주고요. 바로 달려보자! 창고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와, 레키! 드디어 레키를 뽑았습니다. 레벨업 해줄게요. 아, 나 이게 없네, 많이. 에너지 크리스탈이. 아, 이렇게 많이 없으면 안 되는데.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는 게 상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K코인으로 사는 게 있거든요. 여기 있다. 이거를 100개는 안 되고, 10개 구매하고, 10개 구매하고, 여기 있다. 이거 20개를 모두 오픈하면은, 오케이. 많이 생겼다. 빠른 레벨업 해주고. 아, 근데 저 오늘 4레벨까지는 찍어보고 싶은데. 아, 좀만 더 살까? 네, 조금만 하자. 제가 이 레키 말레벨 되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됐지. 와, 2000개 부족해.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아, 나 K코인 다 썼어. 와, 레키 5레벨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스터 게이지는 정말 좋은데, 부스터가 짧으니까 10, 10, 50 가야겠다. 10, 10, 50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4개 됐고요. 꾸미기 한번 들어볼까요? 광택이 나왔네? 일단 페인트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요. 특수 컬러는 보라색하고 그렇게 있네요. 저는 근데 이 원래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한번 돌려볼까? 이거? 오, 이거 무슨 색깔이야? 어쨌든 이쁘네요. 지금 랭킹전이 안 되나? 아, 랭킹전이 안 되네. 그러면은 스피드전에서 한번 게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스튬 맞춰보자. 코스튬 약간 오토바이 타는 막 바이크 모자 쓴 그런 느낌으로 코스튬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 약간 오토바이 탈 것 같지 않아요? 우산 같은 거 하나 해주고, 오라는 약간 은하수 느낌으로 가지고, 얼굴 장식 박쥐. 오케이, 다 맞췄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 오, 바이크 패션 바로 달려보자. 어, 지금 뚝바님 하고 계시네. 어, 이거 뭐야? 뭐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맵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와, 이렇게 한번 하니까 부스터가 싹 생기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기서 왠지 부스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와, 이거 맨 뭐야? 처음 해보는데? 아니, 뭐야, 아호.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맵이 쉽네, 되게. 근데 이 레키가 부스터 길이가 원래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부스터 시간이나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약간 어색하네요.
약간 이 드리프트 캔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역방향기 좀 해볼까? 와, 역방향기 되게 잘 찬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너무 빨랐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오우, 방금 전에 소리 들으셨나요? 아니, 왜 드리프트 캔슬이 안 되지? 원래는 살짝 바깥쪽으로 그거 하면 됐는데. 아우, 어색해요.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전 사실, 아틀라스 뽑은 다음에 몬스터 뽑은 후에도 계속 아틀라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아틀라스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달려보자! 오, 빌리지 말리지 않소.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쭉 꺾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쏙! 싹! 여기서 한번 싹 끌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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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 파 되게 잘 됐다. 뭐 여기서는 부딪힐 수 있는 거니까 뭐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부서 두 개니까 한 번 쭉 써주고, 한 번 쭉 써주고, 여기서 인코스로 쏙.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오케이, 나이스. 아, 부산 잃어버렸어. 아, 이러면 큰 타격인데 아주. 와, 뚜빠님 라인 대박이다. 뚜빠님 되게 잘하세요 요즘에. 와, 뚜빠님 한번 이겨보고 싶다. 레키로 아, 와, 아, 갑자기 게임이 되게 잘 되네. 여기서는 부터를 쓰지 않고 넘어가 줍니다. 나이스! 아주 잘 넘어왔어. 여기서 부터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아주 좋아.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바로 뒤에 쫓아오는데. 아, 부산을 잃어버렸는데. 아, 뚜빠님, 제발. 뚜빠님, 한 번만 봐주세요. 뚜빠님, 아, 제발. 아,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아, 마지막에 갑자기 막 멘탈이 바사삭 돼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있었으면 난리 났겠다. 아주. 아, 이기만 했는데 저 신기록이었거든요. 야, 바로 달려보자. 여기도 뚜빠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많이 하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합니다. 바로 가보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쭉. 저는 안전하게 할게요. 사실 막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저는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어우, 지금 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서 부스터로 쌍. 뚜빠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뉴턴. 여기서 잘해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돌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좀 깊게 돌아야 돼. 어우, 그게 생각보다 괜찮게 돌았네요. 여기서 부스터 써주면서 잘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화이팅. 마이딘 할 수 있다. 여기서 벽에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주고. 나이스. 부스터가 없는데 뭐 저는 렉키니까 부스터 빨리빨리 채워가지고
여기서도 안전하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깔끔하게 귀막 좀 해주고. 아니,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레키의 부스터 속도에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오늘 처음 카트했을 때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저기 박네? 와, 저기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진짜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기는. 아이, 아깝다. 신기록이네. 진짜 충격적이다. 2분 30초가 신기록이라니. 네, 오늘은 카트라이더의 신규 바이크 카트 레키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바이크 카트라서 그런지 옛날에 그 칼카트 있죠? 그런 카트들의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신 부스터는 스택처럼 정말 잘 차지만 부스터 지속속도가 진짜 짧다는 거 진짜 체감이 돼요. 그래서 다른 차를 쓰다가 이 차를 쓰려면은 많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